왔더니 오늘 방송인데. 첫 작품 방송 탈 땐 진짜 이상하더니 이젠 담담해요. 너무 시청률 신경 쓰지 마. 작품만 좋으면 된 거야. 넌 어쩜 이렇게 피부가 맑고 싱싱해. 요즘 오히려 더 좋아졌어. 무슨 비결 있니? 있죠. 뭔데? 운동해요. 기체조. 기체조? 네. 단전호흡 같은 거 뭐 그런 운동? 단전호흡도 있고요.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동작 행공요. 그거 하니까 어떻게 좋은데? 여러 가지죠 뭐. 잠도 잘 오고 짧게 자도 안 피곤하고 장에도 좋고 위기능도 좋아지고요. 장에도 좋아? 네. 그거 우리 아들한테 하라고 그래야겠다. 우리 아들이 아주 장이 안 좋거든.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지 변비 있고. 보름만 해도 좋아져요. 요걸 꼬셔서 어떻게든 시켜야지. 건강에 좋다고 하세요. 저녁 때들 회식 있고 야간에 일도 있고. 일주일에 몇 번만 해도 돼요. 하다가 뭐 이제 좋은 거 느껴지잖아요. 그러면 누가 등 안 떠밀어도 스스로 꼬박꼬박 하게 돼요. 건강 중요해 사람. 아유 그럼. 시간은 얼마나 걸려? 1시간 10분이요. 내가 어떻게든 시켜야지 꼬셔서. 예. 전화번호 좀 알려줘 거기. 예, 이따가 적어드릴게요. 아참, 4시에 냉동고 배달 올 거거든? 일로? 응. 왜? 언니, 옛날에 우리 냉장고 없어서 언니네 신세를 얼마나 졌어. 옛날 냉장고 크기나 하나? 요만한 데다가 우리 김치통까지 들어가지. 걸핏하면 얼음 얻어 먹지. 그거 신세 좀 갚고 싶어서. 냉동고가 한두 푼이니? 아유 냉장고 반값도 안 해. 저기 언니 불편하게 언니 시장 자주 다니지 말고 이것저것 사다가 보관해 놓고 먹으라고. 아줌마 마음 충분히 알고요. 계산은 제가 할게요. 아유 어제 계산 다 했어. 우리 것까지. 우리도 샀거든. 옛날에 언니 엄마 마음이 천사 같아가지고 싫은 내색 요만큼도 안 하고 여름마다 냉장고 같이 쓰게 하셨잖아. 그 마루에 있던 냉장고 지금도 눈에 선하다. 시원한 수박도 나눠주시고 김치에 내가 아무리 해도 그 신세 다 못 갚아. 그러니까 아무 말 마, 언니.